자, 오늘 여행주들 흐름도 그렇고요. 최근에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참 좋은 여행 오늘 주목해 주셨는데 주목한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행주가 전반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띠고 있고요. 지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지금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사실 하반기에 해외여행이 재개될 거라는 것에 있어서는 실제로 실수요자가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경기 회복, 그러니까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루어지면 이 경기 회복은 당연히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들이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 대표적으로 직격탄 맞았었던 업종, 이제 항공주가 먼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행주가 있고, 레저주, 면세점주, 호텔주, 맞아요. 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뒤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해서 백신 인센티브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바통을 여행주가 이어받아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14%를 기록하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이 오늘 6%, 인터파크가 11.8%,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다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이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관점에서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홈쇼핑도 보니까 TV 홈쇼핑 보니까 해외여행 상품을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이미 많이 팔면서 코로나가 종식되면 그때 출발 이런 조건을 걸면서 그래서 미리 고객을 좀 확보한다, 미리 자금을 확보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참 좋은 여행 주목해 주셨는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은 영역인지 아니면 아직 조금 덜 오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전체적인 섹터 좀 볼까요, 우리가? 지금 참 좋은 여행도 그렇고요. 인터파크도 그렇고 노란풍선 같은 경우에도 오늘 10%대 상승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 종목군들의 대표적으로 지금 보면 다 52주 신고가를 오늘로써 또 경신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나서 이제 7월부터는 마스크를 이제 우리가 바깥에서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단 이제 해외여행도 있고요.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수요자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또 여름 바캉스철 맞이해서요. 이런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해봐야 될것 같고, 52주 신고가 경신한 상황에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2분기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또좀 편안하게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일단 1분기에 있어서 영업 적자 22억 원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뭐 적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하죠. 당연한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적자 폭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그렇죠. 라고 많은 분들이 좀 평가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2천억 정도 미만의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볍다라는 장점에서 외인과 기관 투자자마저도 지금 동종목을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기관들은 오늘처럼 이렇게 올라올 때 일부 또 차익 실현하는 모습들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단기간에 오늘 15%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또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장에서 내가 여행주나 이렇게 좀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을 좀 골라서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항공주 다음에 여행주가 올랐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가 될수 있는 면세점, 화장품, 또 호텔, 이들 관련주들 덜 올라온 종목 중심으로 조금 바라보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그래도 투자를 해보면서 관련한 주도 섹터를 공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